너는 참 못됐다. 내가 그렇게 널 위해서 애쓰는데 어떻게 형 좀 맞선 보는 자리에 널 데리고 나가서. 엄마만 믿으라며. 근데 이게 뭐야. 걱정 마. 엄마가 너 꼭 형주랑 결혼시켜. 그러니까 뚝해. 정말이지. 승미 언니, 마음 약한 사람이야. 마음 약한 사람은 정성에 두 손 들게 돼 있어. 엄마 조비서 만나러 간다며. 만난 거야? 어, 만났어. 조비서가 뭐래? 애가 아주 나한테 깍듯하더라. 어찌나 쩔쩔매면서 시어머니 대접을 하든지. 그래? 조비서 싸가지가 웬일로? 사람 알아보는 거지. 선수는 선수를, 타짜는 타짜를 딱 보면 알거든. 동서가 이혼을 요구한다고요? 처제 부부는 굉장히 인꼬 부부라고 들었는데. 예전에 어땠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, 지금은 내 사촌 여동생하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당신 처제가 고집을 부리면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틴답니다. 그래서요? 그래서긴 뭘 그래서요. 당장 이혼시켜요 당신 처제. 부부 사이의 일입니다. 누가 참견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문제예요. 우리 화영이 유남하고 즉흥적으로 놀아난 애 아닙니다. 화영이랑 당신 동서 이진서 둘이 사랑합니다. 그런데 당신 처제가 이혼을 못한다면서 화영이를 괴롭히고 있어요. 사랑이요? 그게 불륜이지 사랑입니까? 갑질! 회사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. 먼저 만났다는 이유로,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 치사하게 사랑의 갑질하는 거 옳다고 봅니까? 예? 이혼 안 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? 처제가 이혼 안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. 나 내일도 찾아올 겁니다. 당신 처제가 이혼할 때까지 병원 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영업 방해할 겁니다. 최재형 원장,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타나면 당신 병원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야. 그런 협박 나한테는 안 통합니다. 병원 문을 닫더라도 난 처제 부부의 일에 관여 안 할 겁니다. 참 고지식한 양반이네. 그럼 할 수 없지. 얘기가 안 통하니 당신 부인 윤상은을 만나서 얘기해보는 수밖에. 이젠 병원이 아니라 당신 집에 매일 찾아가 당신 부인을 질리게 해야겠네. 가정 있는 남자 흔들어서 이혼까지 시키는 게 뭐 자랑이라고 내 아내까지 만난다는 겁니까? 언닌데 자기 동생이 마음 떠난 남편한테 매달리는 걸 윤상은 씨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?